루비루비루비루바빠 걱정 근심 모두 잊어버려요 화려한 춤을 춰봐요 누가 뭐라 해도 좋아 제멋대로 행복하게 삽시다 yeah! 다 함께 손뼈을 치면서 슈비루비루비루비루바빠 전에 있던 직장 사장님이세요? 한지로 씨 작은 어머니세요? 네. 예전에 작은 어머님이 카센터 한다는 얘기 들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여긴진 몰랐네요. 새 직장 찾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차 보려면 시간 좀 걸리죠?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분이 네가 만난다는 아가씨 어머니란 말이야? 금방 갔다 올게요. 아, 어쩐지 여기 동네분 같진 않더라니. 근데 진우 씨 뭐 안 좋은 일로 회사 옮긴 거예요? 저 사장님 진우 씨 보는 눈빛이 장난이 아니세요? 넌 가서 일이나 해.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보네. 새 직장은 마음에 들어요? 아직 적응하는 중입니다. 한진우 씨 때문에 여기 온 건 아니니까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들렀던 데인데 작은 어머님이 하시는 데인 줄 알았으면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작은 어머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아, 우리 나윤이 유학 떠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윤이에 대한 마음은 접은 건가? 제 마음은 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도 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진우 씨 때문에 우리 나윤이 결혼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 나윤이 일만 아니면은 한진우 씨한테 도움 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한진우 씨가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족들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윤이 유학 떠나고 나면 한번 찾아와요. 한진우 씨 복귀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나윤이 대신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거절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봐요. 먼저 일어날게요. 사장님, 나윤 씨랑 저 인정하실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진우 씨가 이유예요. 한진우 씨가 아니라면 우리 나윤이가 좋다는데 나도 이렇게까지 반대하진 못했을 거야.
아, 이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장거리 뛰실 거면 이 앞바퀴는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사장님 아직 혼자세요? 예?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 우리 사장님 결혼하실 분 계세요. 그래요? 아, 여기 2층에 만화가 쌤 계신데, 아, 바퀴 바꿀까요? 다음에 하죠. 그러세요, 그럼. 사장님, 손님 가시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그 진우 씨 다니던 회사면은 엄청 큰 회사 아니에요? 아, 어떻게 진단만 받고 치료를 안 받고 가? 하여튼 요즘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참. 우리 사장님 결혼하실 분 있으세요? 내 기억 속에 없는 가족이지만은 어쩐가 힘들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 마음이 안 들어. 그렇다면 찾아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동네 분도 아닌데 자주 오시길래 이쪽에 연고가 있는 했더니 지는 너 때문에 일부러 왔었나 보네. 그렇진 않으신가 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놓고 그러진 않았어도 다른 손님들하고는 다르게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랬어요? 생각 없이 이서리저서리 했는데 괜히 그랬어. 괜찮아요, 작은 엄마. 그 아가씨랑은 어떻게 된 거야? 정리한 거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한테 많이 미안해. 내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여자 쪽에서 그렇게 함부로 반대하고 그러진 못했을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진우 너 나 때문에 급하게 취직한 거 아는데 진우야, 난 가족들 한 번도 부담스럽게 생각해 본 적 없어. 결혼해도 지금이랑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넌 가족 걱정 아직은 안 해도 돼. 직장 안 맞으면 다른 데 찾아봐. 공부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작은 엄마가 도와줄게. 저 지금 있는 데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께서 포장재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연구팀 쪽에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수습 잘 끝내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진우, 거기 나 여기 와인데. 엄마. 어? 진우 너.